안녕하세요. 저는 펄불준입니다. 오늘은 저는 현재 그 팩맨 개구리를 2년 가까이 사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뭐 키우면서 공부를 해본 것과 키우면서 알아낸 뭐 그런 점들을 같이 해서 뭐 팩맨에 대한 정보를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팩맨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먼저 팩맨은 그 남아프리카 차코에서 식하는 뿔개구리의 한 종류인데요. 차코 뿔개구리라고도 불리고 이렇게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많은 종류의 팩맨 모프와 색상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귀엽게 생겼고 그래서 그런지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 다양한 샵에서도 분양하고 있고 현재도 계속 모프를 개량하고 있는 브리더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생육장인데요. 일단 주로 이런 엑소테라 브리딩박스, 적재형 케이지, 렉스타 어느 것을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주로 이런 아크릴로 된 이런 곳에서 많이 키우죠. 체리통에서도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최소 팩맨의 몸에 3배 이상 되는 생육장에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먹이인데요. 일단 사진에 보이는 먹이는 JIF 팩맨 푸드라고 팩맨을 위해서 만들어진 물고기로 된 사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귀뚜라미인데 귀뚜라미는 곤충이기 때문에 뭐 주셔도 되는데 팩맨의 주식은 귀뚜라미 같은 곤충이 아니어서 딱히 좋지는 않고요. 이런 밀웜도 딱히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고 팩맨의 주식이지 곤충의 충식이 아니라 딱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핑키도 좋은데 핑키 같은 경우는 너무 커가지고 탈장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핑키는 좋은 먹이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일단 바닥지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팩맨도 바닥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건 펠트지인데 펠트지는 무독성 펠트지가 있는데 인펙션 위험도 없고 엄청 좋습니다. 사진은 키친타월이고요. 키친타월은 일회용이라 딱히 좋진 않고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리고 이런 에코어스, 코코피트 이런 것들은 습성을 살릴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인펙션을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팩맨이 땅을 파는 습성을 살릴 수는 있는데 이걸 먹어서 인펙션을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일단 팩맨의 색 세팅을 예를 들자면 이렇게 펠트지를 까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다음은 이렇게 에코어스를 해서 넣어서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팩맨의 일반적인 관리는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건 밥은 2, 3일에 한 번씩 주는 겁니다. 베이비의 경우에는 2일에 한 번 줘도 되고 성체의 경우는 3, 4일에 한 번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소는 펠트지 사육의 경우 적어도 3일 이내로 해야 되고 흑 사육의 경우는 적어도 일주일 이내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건 인펙션인데요. 사진이 없어서 레오파드 개코 사진을 그냥 퍼왔습니다. 근데 일단 인펙션은 바닥재를 먹어서 생기는 건데 아까 말씀해드린 에코 뭐 그런 흙 형태의 바닥재를 먹어서 생기는 겁니다. 일단 두 번째 질병은 거식인데요. 거식은 딱히 질병이라 하기보다는 그냥 밥을 안 먹는 거죠. 그런데 거식의 원인은 엄청나게 많은데 뭐 인펙션에 걸려서 거식을 냈을 수도 있고 뭐 그 외에 레드렉 그런 질병에 걸려서 밥을 안 먹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질병으로 인해서 밥을 안 먹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가장 흔한 경우인데 뭐냐면 겨울에 추워질 때 그 특히 이런 지금 환절기나 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 뭐 11월, 12월 뭐 아니면 진짜 겨울 이럴 때 주로 거식이 많이 걸립니다. 현재 제가 키우고 있는 팩팩이도 지금 거식에 현재 걸려있는 상태인데 저희 집 온도가 좀 추워서 왠지 그런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질병은 바로 팩맨의 레드렉인데요. 레드렉은 정말 쉽게 발병되기도 하고 정말 치사율이 높은 위험한 병입니다. 현재 이 레드렉 사진은 제가 직접 옛날에 팩팩이를 찍은 사진인데요. 팩팩이가 한때 레드렉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레드렉은 세균성 질환으로 스트레스나 뭐 불청결에 의해서 생기는데 전 아주 청결하게 유지됐는데 이렇게 한걸 봐서는 뭐 잦은 뭐
청소나 그런 걸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은 말끔히 나은 상태고요. 일단 레드랙의 뭐 예방 방법은 스트레스를 안 주게 하고 청결입니다. 오늘은 팽만 사육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막 다양한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